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두산피얼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옆에 보시면은요,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이시나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고요.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요, 그 뉴스에 어떤 종목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은 아니라 뭐 저희가 뭐 허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정판이라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요, 저희가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재료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언급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탑3 종목도 저희가 이미 선정을 해 놨고요. 이거 요청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을 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피얼세 1분기, 2분기, 4분기 다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4분기 하나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뭐 그렇게 막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과도한 주가 하락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저께도 음봉으로 하나 좀 나오긴 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가 제네시스 수소차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수소 관련된 이슈로 전체 다 그 업황이 좀 밀렸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피얼세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수소차 프로젝트 중단 발표와 맞물리면서 급락을 했지만 이는 과도한 하락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게 뭐 단기적인 현대차가 뭐 제네시스 수소차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것은 장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예 수소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넥소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쪽에 수소차는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또는 이제 그린 수소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하나 뭐 현대차도 다시 한번 수소에 집중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에서는 이 수소보다는 전기차 쪽이 더 큰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좀 촉박하다라는 부분, 기술적인 한계가 조금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선 단가를 좀 낮춰야 되는데 단가를 낮추다 보면 회사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좀 기다리자, 이런 의미로 좀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두산 피얼셀의 주가 하락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인산형 연료전지 중심으로 해서 발전형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회사하고 현대차 그룹의 수소 차용 그 연료전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업황이 조금 밀렸기 때문에 같이 좀 밀려줬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게 맞고요. 수소법 개정 그 지연으로 인해서 신규 수주 지연이 우려가 되고 있지만은 최근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에 의해서 2026년까지는 강화된 친환경 정책의 수혜로 신규 발전형 연료전지 프로젝트 발주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기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발전형 수소 연료전지의 신규 수주 3분기까지는 주춤을 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수주가 28메가와트예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53% 정도 적었죠. 연간 신규 수주 목표인 142메가와트의 20% 정도 하는 수준에 그쳤다라고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라고 합니다. 도입은 뭐 수소법 개정 지연으로 계속 연기가 되면서 발전 사업들의 신규 발주도 함께 좀 밀렸기 때문에 수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공시에 따르면은요, 뭐 4천억 정도 규모, 그 다음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과거 수주한 프로젝트가 주로 20에서 40메가와트 규모였다는 것을 감안시 대규모 계약에 수주한 것이다 라고 좀 전해져 있지만은,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반응이 없어요. 이 정도 대규모 수주고 4천억 정도 규모이고 우리가 연간 그 신규 수주 목표가 142메가와트였는데 이 100메가와트가 한꺼번에 들어왔는데도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간 미뤄왔던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발주가 집중이 될 겁니다. 만일 수소법 개정안의 확정이 추가로 지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하에서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에 따르면은요, 신재생에너지법 뭐 개정으로 RPS라고 하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뭐 의무 공급 비율이 상한이 10에서 25%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연도별 의무 비율이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럴 예정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해갖고 여기서 조금 에너지를 끌고 와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정도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뭐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도 또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도 수주하는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자리 뭐 그렇게 위험한 자리라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추세선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 나올고, 그때는 이 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면은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 여기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폰으로 깔끔하게 구분해놨죠? 이거 보시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뭐 방송반에서도 오늘 좀 수익이 나왔습니다. 오늘 네 종목을 매도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단기 단타성 장점을 활용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했어요. 언제든지 원하시는 분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죠. 저희 이벤트가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31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연말이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금 추가적으로 혜택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다 챙겨가기 위해서는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다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내일 하루 정도가 남았겠죠. 31일 날 같은 경우는 휴장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